여러분, 방 교수입니다. 예,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게다가 아침에 좀 녹아서 그런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날씨 좋고요.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갔어요.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있었는지 많이 올라갔고, 테슬라도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조금 떨어졌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매수세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640불 넘게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니오는 조금 떨어졌죠. 아직 조금 떨어졌고, 예, 제가 보기에 니오는 한 59불까지 최소한 갈것 같아요. 예, 조만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59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그냥 가고 있고, 예. 테슬라는 게리 블랙 형님이 올해 말까지 630불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한 7불 정도 조정을 받고, 근데 올해 말까지 630불 정도 간대요. 그래서 저는 뭐 650불 정도에서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걱정 많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눈을 치우면서 눈을 치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눈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주식 용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주식 용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돌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stock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 보유자는 shareholder라 그러죠. shared, share, shared도 주식인데, 그 share를 가지고 있는 사람, hold 한 사람, shareholder 우리 주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주식 사이트 들어가면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걸 구글 크롬을 이용해서 보신 다음에 그 브라우저 그 URL에 주소 넣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트랜슬레이트 펑션이 있어요. 번역 기능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그 웹사이트가 다 한국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 쓰시든지, 아니면 어떤 문서는 카피해서, 예, 그것을 복사한 다음에 그 트랜슬레이트 펑션이 구글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복사해서 넣으시면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거든요. 그럼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P/E 레이쇼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Price per, 예, E는 earning이죠. Price가 가격이고 E는 earn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벌었느냐. 예, 수익을 earning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총 그해 번 수익을 Price, 예, 주식 가격으로 이제 나누면은, 예, 그번 거에 대해서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볼수 있어요. 그래서 PE 레이쇼를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래 주식 투자의 기본인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성장주 테슬라나 니오 같은 이제 수익이 아직 많이 안 나는 그런 기업들에, 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만 봐도 1000이 넘어가고 있고, 근데 한 2023년까지 한 45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그래서 forward PE 레이쇼, 그래서 forward는 앞을 보는 거예요. 앞을 보고 PE 레이쇼를 계산한 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금까지는 PS 레이쇼를 많이 봐요. 그래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세일, 판매한 거를, 예, 주식 가격으로 나눈 거, 그죠? 세일즈는 판매한 거, 그죠? PS 레이쇼라 그러죠. 뭐 EPS는 earnings per share인데, share 한 주당, 예, earning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EPS죠. E는 earning, 얼마큼 벌었냐. 퍼는 이렇게 분수할 때 이렇게 짝대기 긁고 그걸 퍼라 그래요. 뭐뭐당 이렇게 PER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earnings per share, share는 이제 주식당 이제 earning이 얼마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예상 주가치를 계산하고 다 그러는데, 다들 이렇게 주식 전문가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고, 예, 그런 거 보시고 하시면 되고, 예, 뭐 성장률, 저희는 이제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시장에서 그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 그런 것만 보면 이제 되면 될것 같고, 아무튼 주식 영어는 제가 나중에 용어 정리해서 웹사이트에 올려드릴게요. 그게 뭐 다른 사람 어떤 유튜브, 다른 사람 비디오나 다른 사람이 만든 차트나 뭐 사진 이런 거 갖다가 쓰는 게, 사실은 제가 변호사겠다 보니까 그게 저작권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항상 말로 하는 게 좋은데, 예, 뭐 이렇게 브라우저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눈을 치우다가 가끔 생각나는 말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 눈은 왔을 때 발을 치워야지. 이게 오래 냅두면 녹고 내일쯤 되면 이게 또 얼어붙거든요. 그러면 엄청 무거워져서 눈 치우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게으름 피우다 나와서 이랬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동영상 만들려고 이렇게 산책할 만한 그런 길은 지금 만든 것 같아요. 예, 좀 풍경이 좀 망가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 잠깐만요. 조금만 더 치우고. 아,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아름다운 눈온 풍경 잘 감상하셨죠? 자, 내일부터는 제가 이게 겨울 내내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안 녹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산책하면서 또 좋은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한국은 금요일이겠네요. 여기 일어나시면. TGIF, thank God it's Friday. 맞죠? 예, 아무튼 좋은 금요일 밤 되시고요. 금요일 하루 되시고, 예,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